자, 본조르노 아미치. 자, 여러분, 오늘은 또 따라하기. 저번에 밀라노 피자 저희 따라하기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피자 트라피치노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트라피치노는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피자예요. 피자가 뭐 동그랗다 생각하시고 뭐 사각형 피자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삼각형 피자, 새로운 발상으로 만들어낸 피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카차를 구워서 가운데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각종 재료를 채워 넣는 그런 식의 피자예요. 뭐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빵에다가 안에 뭐 넣어먹는 느낌이긴 한데, 그거를 피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개념의 피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박수를 쳐주고 싶은, 어쨌든 간에 그 피자 오늘 한번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은 빵은 저희 포카차를 구울 때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빵은 약간 쫄깃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강력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물, 소금, 이스트,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끝! 이렇게 해서 바로 반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포카차를 다른 포카차보다 조금은 다른 거는 딱 하나, 굉장히 수분율 높아요. 수분율을 80% 이상으로 줘서 굽는데, 제가 이 빵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분율이 높고 온도는 200도 후반대로 좀 구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식감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저희 오븐이 그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사실 가정에서 하실 때는 물의 3분의 1 정도를 우유로 쓰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냥 따라하기 때문에 물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 500 준비했어요. 그리고 소금, 이스트, 오일은 좀 이따 넣을게요. 제가 반죽기를 안 쓸 거예요. 뭐 이런 반죽을 무반죽이라고 뭐 하신 분도 계시는데, 무반죽인지는 모르겠어요. 손에 힘을 써서 그런 하는 반죽은 아니고요. 살살살살 섞어서 만들어주는 반죽이에요. 올리브 오일. 이제 손을 써야 될 때가 됐어요.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살살살살살 해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놔뒀다가 이렇게 폴딩 작업을 살짝 해줄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밀가루를 좀 많이 쓸 거예요. 뭐 폴딩 간단해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서둘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한 보통 한 10분 정도 더셨다가 폴딩 하시고, 10분 했다가 폴딩하고, 이런 식으로 한 세네 번 반복하시면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 밀가루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에 속재료 한번 준비해 볼게요. 준비할 것은 파르미잔이나 멜란자네를 응용한 속재료이기 때문에 가지를 우선 준비했습니다. 멜란자네가 가지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가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엄지손톱만하게 썰 거예요.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조금 기름이 넉넉히 있다 할 때는 저에게 튀겨주시면 되고, 좀 튀기는 게 싫다 그러면 오븐에 구워주시면 돼요. 저는 오븐에 한번 굽는 걸로 바로 해볼게요. 테프론 시트 깔고 준비했고요. 올리브 오일 대충 뭐 그냥 놔요. 대충 소금, 자, 적당량 위에 잘 뿌려주시면 돼요. 적당량. 그리고 다시 또 올리브 오일 위에다가 쫙 뿌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구워줄게요. 다른 속재료 한번 준비해 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우선 마늘 준비할게요. 마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마늘을 편을 써는 방법과 으깨는 방법이 있어요. 뭐 유명하신 분들이 알리오올리오를 하면서 마늘을 되게 많이 집어넣으시는데, 사실 이탈리아에서 생각보다 마늘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일부러 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늘을 그냥 볶다가 꺼내는 경우가 대부분이 거의 먹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은 그냥 이탈리아 하는 방식대로 편을 썰어서 마늘을 살짝 구워준 데 향만 내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질, 바질잎 준비했고요. 토마토 소스 준비했어요. 오레가노 준비했습니다. 토마토 소스는 꼴바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갈아져 있는 것도 있고, 펠라트 타입이라서 좀 이렇게 껍질 벗겨지는 거 있거든요. 껍질 벗겨진 거는 제가
으깨면 되거든요. 저희 으깬 거고요. 쿠키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븐에서 좀 구워져 있는 가지 다 구워지면 같이 끓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 완성하겠습니다. 자, 올리브오일 불 켤게요. 불 마늘 타니까 살살하셔야 돼요. 향을 기름에 입히는 거예요. 마늘이 정말 이렇게 으깨질 정도까지 됐으면 토마토 소스 들어갈게요. 불을 올립니다. 같이 넣고 끓입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끓여주시면 돼요. 이 자체로도 자체 소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피자에 올려도 되고 파스타로 만들어도 됩니다. 충분하게 가지가 좀 물러질 때까지 좀 이렇게 충분히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파마산 치즈로 농도를 잡아줄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셔도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들은 일석이조예요 지금. 너무 불리한데? 딴 사람들은 하나씩 하는데 저는 막 한 번에 세네 개 하고 있고. 자, 이렇게 가지가 물컹물컹해질 것 같을 때 그러나 빠던 후 충분하게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맛없으면 반칙이지, 그치? 먹어볼까 살짝? 마지막 좀 더 넣고 마무리에 50g 채우고 마무리할게요. 자, 완성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놓으시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요런 판이 좀 필요해요. 요런 사각틀이 좀 필요한데 요런 사각틀에다가 좀 얇은 게 필요해요.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요. 얇은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일을 충분하게 발라주고 자, 떼서 자, 놓고 다시 올리브를 살짝 뿌려서 꾹꾹 눌러줘요. 자, 이만큼 부풀었어요. 오히려 뭐 잘 됐어요. 저 사실은 1시간 반 좀 짧았는데 걱정했는데 정말 잘 부풀었죠. 자, 이렇게 부풀었어요. 자, 열어볼까요? 요걸 이렇게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얼음 틀 같은 거, 쇠로 된 틀 같은 게 있으면 꾹 찔러서 그대로 구우면 되는데 저희가 그런 틀이 없으니까 잘라서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자를 거고요. 분무기 같은 게 있으면 물을 살짝 뿌려주면 좋아요. 혹시 있어? 분무기? 자, 없으니까 그냥 물을 이렇게 살짝 뿌려줄게요. 물을 이렇게 물을 살짝 묻힐게요. 더 크러스트하게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물을 살짝 뿌려주면 좋아요. 자, 지금 저희는 장비가 없어서 스텐을 썼는데 좀 철로 된 것을 쓰면 좋아요. 얇은 것 쓰면 쓸수록 더 크러스트하게 잘 나오는데 저희가 좀 스텐밖에 없어서 하면 조금은 좀 아쉬우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1차 해봤거든요. 기왕이면 아주 얇은 베이킹용 그런 걸 쓰시면 정말 잘 나올 겁니다. 오븐에 들어가겠습니다. 색깔이 예쁘게 나왔죠? 이거를 그대로 식혀요. 자, 식은 빵을 이렇게 삼각형을 잘라요. 제가 지금 빵칼이 없어서 이렇게 자를 텐데 이렇게 가운데를 한 번 더 잘라줘 이렇게. 자, 살짝 이렇게 파낸 다음에 오븐에서 1분간 데웁니다. 자, 자, 1분간 데운 빵.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파르미잔이나 멜란잔에 자, 속을 이렇게 벌려서 채웁니다. 그라나 파다노 치즈 이렇게 올리브오일 살짝 뿌려줘서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로마에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삼각형 피자, 트라피지노 피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지 옆에다 내도 될 것 같아. 제가 로마에서 먹던 그 피자에 비해서 속재료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빵은 조금 아쉬워요. 아무래도 로마에서는 고온으로 굉장히 빠르게 굽다 보니까 쫄깃한 맛 살아 있었는데 요거는 약간 딱딱함과 부드러운 맛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 80%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꾹꾹 눌러서 채우고. 약간 이게 국물이 있어야지만 빵깔 속이 딱 스며들거든요. 간이 배거든요. 너무 국물이 없는 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올려주고, 자, 그리고 살짝만 올려주고. 여보세요. 자, 시식단. 빵의 밥상과 이 속에 차움이 더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이게 280도로 구워버리면 순간 겉에가 딱 크러스트하면서도 속은 쫄깃한 느낌이 나오는데 그 느낌이 살면 정말 맛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처음 먹어보신 분들은 다 좋아하네요. 이거 곧 생길 것 같아 한국에. 내가 이거 지금 유튜브 공개해가지고 어떡하지? 자, 너무 다 퍼주는 유튜브입니다. 다 퍼주기 유튜브. 이거 왜 아직까지 구독자가 5,000명도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나 지금. 자, 오늘 이렇게 트라피치노 아이씨 트라피치노 피자 따라하기 해봤는데 아주 맛있는 피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아니면 요즘 카페 하신 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꼭 한번 해보시면 정말 맛있는 그런 삼각형 피자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따라해보시고 혹시 안 나오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